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사람들이 흙더미에 파묻혔다 극적으로 구조됐고 도로가 두부처럼 잘려나갔습니다.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며 땅이 많이 약해진 탓인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이니 다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벽이 쓰러지고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산 아래 80대 노부부가 사는 집에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벼락이 치나 보다 했더니 흙이 몸을 덮어요.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는 온 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도 거동이 불편한 부인부터 꺼냈습니다. 침대가 아니고 방바닥에 좀 묻혀버렸죠. 부서진 돌 조각과 쏟아진 흙더미를 중장비로 치웁니다.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옹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도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 안에서 자고 있던 식당 사장은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고립이 돼갖고 처음에는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도 다 나가고 한 30분 있다가 안장이 좀 찾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비춰갖고 나와.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때렸습니다. 비에 지반이 쓸려 내려가 약해진 도로는 마치 두부처럼 잘려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옆 산 허리는 산사태로 속살을 드러냈고 아파트 주차장을 떠받치던 옹벽은 뚝 떨어져 나가 쓰러졌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을 제외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36개 시군구에서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